네, 안녕하세요. 숨은 보험금을 찾아드리는 손해사정사 드립니다. 영유아 자녀가 다쳤을 때 가장 속상하시죠. 직접 돌보고 있지 않을 때 항상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워낙 아이가 어리고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린이집 활동 중에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다친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처리가 동일한가요? 네, 비슷할 것 같지만 배상 주체가 다릅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로 처리를 받을 수가 있고 국립사립유치원의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의 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후 어떻게 진행하면 되죠? 네, 일단 사고가 발생한다면 선생님께 알리신 후 어린이집 안전공제 측으로 사고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고 접수를 요청하면서 정확한 사고 내용 확보를 위해 CCTV나 사고 당시 사진, 다친 부위 사진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죠? 네, 맞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정확히 뭔가요? 어린이집에서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영유아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하는 특약으로 어린이집 교직원 및 원장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상은 얼마까지 되나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경우 영유아 생명 신체 담보 특약에서 1인 5억 한도, 한 사고당 30억 원의 보상 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이나 보육동반자 책임 담보 특약 등을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공제회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죠? 어린이집에서 친구와 놀다가 또는 혼자 놀다가 선생님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서 아이가 다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로 처리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고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모든 어린이집에서 가입이 되어 있나요? 네, 2012년 2월 5일부터 영유아 보육법 개정으로 공제회 당연 가입 및 전국 어린이집에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공제회 처리를 받으면 개인 보험이 있다면 받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실손 의료비나 입원 일당, 수술비 담보 등이 있으면 중복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병원비가 적게 나왔거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처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나가 버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사고 이후 3년 이내에는 청구를 하셔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자녀들이 어린이집에서 다쳤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 이외에도 다양한 공제 또는 배상책임보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손해사정사 들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되는 보상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